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출혈이 진행 중인 상황.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벡터맨. 소아의 목을 그렇게 세게 압박하면 기도가 눌립니다. 그리고 좀 더 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한 번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천재. 트라우마로 인한 폐와 간의 손상 가능성도 있음. 맥박은 아직까지 정상입니다. 공기를 주입하며 가슴이 올라오는지 체크. 호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함. 중요도 별 5개. 소아용 인튜베이션 세 주십시오. 뭔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기도 확보를 위한 다음 단계도 순식간에 처리하는 천재의사 김사불 라이벌. 배가 계속 부풀어오름. 복강내 출혈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소아는 볼륨이 얼음보다 훨씬 작아 이 정도 출혈로도 사망할 수 있음. 빨리 수액을 줘야 함. 중요도 별 4개. 그 전에 빨리 혈관을 잡아야 함. 차 안으로 옮겨서 주사하시지 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액 세트 주십시오. 빨리. 내 경정맥을 절개해서 직접 수액을 주사하도록 함. 중요도 별 3개. 이제 괜찮을 거야 현우야. 걱정하지 마. 도대체 불현듯 나타난 이 의사의 정체는 뭘까요? 박시원 군은 외과 의사로서의 잠재력과 비상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박시원 군은 정체는 서번트 신드롬을 겪고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현상을 뜻합니다. 암기력과 다각적 공간 인지 능력이 천재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천재 의사로 자란 시온. 제가 태백보건소 공중보건의료 군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박시원 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시영 군은 이미 7살 때 인체의 모든 기관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의학백과사전. 다각적 공간인지 능력으로 인체 모든 기관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본 것처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대 내에서 성적이 탁월했나요? 네. 그 사이 빨리 심장 초음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모니터상 심장은 정상이라고요. 보호자세요? 여기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일단 댁은 여기 계시고요. 저기요. 심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온의 말을 무시하는 의사. 한편 우리 은지 겁 안 내고 수술밖에 해줄게. 너무 무서워요.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라니까. 수술 전 정신치료를 받기로 한 아이. 하지만 내일 정신과 진료가 아니라 수술이라는데요? 전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는데요. 김도원 선생님이 지시하셨다는데. 다 선생님! 나봐! 은지 말입니다. 내일 정신과 진료부터 받게 해야 합니다. 복강내 종양 환자야. 내일까지 수술 안 하면 베어릭 스플리딩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은지는 수면 공포증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 먼저 찾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이를 생각해 정신치료부터 해야 한다는 윤서. 하지만 독재자 도안 생각은 다르죠. 그렇게 아이들만 위하고 싶으면 의사 때려치고 유치원 선생님을 해. 교수님. 지금부터 은지한테 손대. 이런 미친. 내 눈 앞에서 환자 죽는 걸 못 봐. 그때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 이 아래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그리고 치료 진행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출혈이 멈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응급 처치는 잘 된 상황이다. 출혈 잡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왜 이러세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수술실입니다. 출혈만 잡으면 된다는 도안의 생각과 달리 뭔가를 말하는 시온. 에코카! 트루카! 뭐라는 거야? 입주!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에코카! 결국 수술실에서 쫓겨나는 시온.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응급처치 누가 했다 그랬지? 사고 현장에 의사가 있었답니다. 완벽한 초기 대응.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소화를 정확하게 아는 이제. 하지만 이대로 시온의 말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환자는 죽습니다. 외과 1호소에 지식, 상황 대처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은 여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럼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단 말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면 무의미한 실력. 어처구니가 없구만. 이런 사람이 논리적 판단을 하고 의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병원이 무슨 장애인 재활기관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일단 당사자를 보고 말씀들 나누시죠.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시온은 오직 환자를 살릴 생각뿐입니다. 열상 부위만 치료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뜬금없이 울리는 경고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에코는? 이 안에서 에코는 안 봤습니다. 심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에코! 수상한 남자의 말. 에코카! 에코카! 에코카디오그래피. 페루카! 입주! 페리카디오 리퓨전. 의문의 남성이 뱉은 말로 지금 문제를 재빠르게 파악한 도안. 한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온은 오직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상상수술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야말로 신이 도달할 수 있는 의술의 끝. 사람 뭐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2시간째 저러고 있는데 살짝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출혈 지점을 빨리 찾지 못하면 혈압 급강하. 어레스트. 혈압이 45에 3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레스트입니다. 슉! 출혈 컨트롤 완료. 바이탈 체크. 바이탈 심박 150에 돌아왔습니다. 수고들 했어. 환자는 한 명이었지만 집도인은 2명이었던 괴이한 상황.
혹시 응급처치했던 의사분 누군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었는데 이 병원 의사시라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 저희 병원이? 선생님, 너는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 화를 냈지만 미안해하는 시온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우석. 시간을 잘 지키는 놈이 왜 이제 와? 옷은 또 왜, 이거 왜 이래? 청량리역에서 어떤 아이가 다쳐서 도와주다가. 다친 애는 괜찮아? 괜찮습니다. 한편.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외상성 심장합전을 딱 집어내시지? 야, 나는 상상도 못했다. 어? 체스트 엑스레이랑 CT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았잖아. 그죠, 선배님? 잘못하면 테이블 데스 할 뻔했지. 우리 교수님 진짜 쩐다 쩔어. 대박. 하지만 도안이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었던 건 에코카 페르카드. 사실상 시온이 알려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 한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장이 보게 된 건 뭐야 저것들? 뭔 사고 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시죠? 오늘 정오쯤에 청량역에서 어떤 아이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현장 수술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 의사분과 인터뷰를 좀 하려고요. 어느 선생님이시죠?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 의사라는 정보만 구급대원에게 들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오늘 화제의 영상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원장님. 결국 재단 역사상 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병원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6개월간 기회를 주십시오. 승부를 던지는 병원장 우석. 의사로서 자질 부족이 판명이 된다면 병원장직을 물러나겠습니다. 놀란 이사장, 그리고 병원의 적대적인 동료들. 그렇게 무모하신 거 처음 봤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선 때로 무모함도 필요한 거죠. 치용군 때문에 원장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이 사안은 시원구 문제가 아니라 파워게임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건 병원 내 정치 싸움. 왼쪽 목에 열상이 있었고 내가 부원장 뜻도 모르고 반대만 했네. 원장을 차릴 가장 좋은 구실인지도 모르고. 저 녀석에 대한 소문을 병원에 쫙 퍼뜨려 쫙 하자마는 인간 원장이 낙하산 투하시켰다고. 아마 한 달도 못 버텨낼 겁니다. 아직 못 맞추셨어요?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일주일째는. 야, 잠시 쉬고! 신입 레지던트가 왔다. 오? 오랜만에 인력 수급. 원장님 특별 채용인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태가 좀 그래. 저 사람 낮에 수술실에서 진상핀. 자, 다들 인사들 하지. 여긴 박시원 선생, 레지던트 1년차.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시 구항동 23-12 송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온 레지던트 1년차 박시원 입니다. 이건 외과 의사가 아닌 무슨 래퍼? 못마땅한 도안. 베풀시 따뜻하론. 따뜻함을 베풀라는 의미에서 교회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그래 말! 너만 여기 온 줄 알아? 대한민국 최고의 성원대학병원 서울과 인마 똑바로 알았어? 그런데? 아 맞다. 사람이 8년 동안 계속 소리 지를 때 나오는 음파의 에너지를 이용하면 커피 한 잔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순간 마치 속을 훤히 본 듯. 고과장님 데시벨로 추정해 볼 때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좀 뭐라고? 아 뭐 이런 자식 다 있어 이거? 있습니다. 천재 외과 의사 시온이라고. 서번트 신드롬이든 재능이든 크게 핵심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인성으로 무슨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까? 환자 부모들 이런 의사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소아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와의 소통이죠. 선생님 말씀에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김 교수,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너만이라도 시온이 좀 도와주라. 이 힘없는 스승의 마지막 부탁이다. 신입 테스트에 나선 도안. 소아외과 서전을 뭐라고 칭하지? 제너럴 서전이라고 합니다. 소아외과는 소아의 전 기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말한 제너럴 서전, 넌 절대 될 수 없어. 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자각하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아. 알았어? 하지만 다른 것에 쏠린 시온. 지금 어디다가 정신 팔 거야? 죄송합니다. 내 밑에 있으면서 딱 두 가지만 하지 마. 실수 그리고 변명. 네. 그때 교수님, NICU 준영이 콜론 스터디 좀 잠깐 봐주십시오. 마이크로 콜론이네. 지금 현재 선천성 거대 결정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직 검사부터 해보자. 진료를 보고 돌아오더니 박시원 뭐야? 할 말 있어? 아닙니다. 뭔가 달라진 것 하나. 그 짧은 순간에 다 맞춰진 큐브. 어디야? 도서관요. 하지만 또 술 마시냐? 단번에 알아버린 도안. 아직도 화난 상태냐? 왜 그러십니까? 화 풀어주시게요? 아니, 네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최소도 반성하라고. 네? 이런 식혜의 잣 같은 씨. 윤서의 천적 도안. 삼촌, 다 말아. 이 집에 있는 술 이거 다 말아 이거 씨. 다 말아버려 씨. 그 사이 야식을 먹던 시온. 아, 죽겠다. 술에 잔뜩 취해 집을 잘못 찾은 윤서. 아, 얼척이 없다 얼척이. 너 생긴 것 빼고 다 맘에 안 들어. 아주 제대로 정신이 나가버린 상황. 급하게 윤서를 깨워보려 하지만 저기요. 꺼져
이 자식아! 어따 대고 또 선생질 하려고? 결국 제 집 마냥 골아 떨어져 버린 윤서. 푹 자고 깨어난 윤서가 마주하게 된 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맞지? 그치? 성폭행범들의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놈이? 있습니다. 박씨는 주로 신촌 강남대교 인근가에 대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아니야! 내 집이지! 이런 나쁜 새끼!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윤서 집은 아닙니다. 여기 혹시 몇 호예요? 101호입니다. 고개 돌려요! 돌리라면? 360도? 아니! 그렇게 말고 뒤를 보라고요! 급하게 옷을 입는 윤서. 저기 미안해요. 그쪽 집 제가 저번 주까지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바로 위층 201호에 살고요. 상황 이해되시죠? 아니요. 차도남 시온. 소아외과 레지던트로 온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아, 그 새로 왔다는 레지던트? 나 소아외과 펠로우 2년차 차윤서야. 후배니까 말라도 되지? 하지만 드치 병원까지 소요시간 16분. 정류장 총 8개. 저게 근성이 있는 거야? 또라이인 거야? 어쩐지. 겉은 멀쩡한데 얘기하는 걸로 봐선 상태가 완전 정상 같진 않아. 근데 병원 사택은 펠로우 이상만 기구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원장님 빽이니까 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원장님 인사 갖고 장난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때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 다름 아닌 도안. 갑자기 윤서에게 뭔가를 던지는데. 남자 스킨은 왜 주십니까? 너 아직도 술 냄새 풀풀 난다. 얼굴에 끼얹어. 회진 돌기 전에. 이거 싫습니다. 향수 뿌리면 됩니다. 너 향수 같은 거 없잖아. 진짜 팩트. 대박. 어떻게 군 사람이 소아외과에 들어와? 근데 도대체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법. 모두가 긴장한 그때. 이쪽은 새로운 레지던트 1년차 박시원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시 구왕동 23대. 야, 됐어. 거기까지 쪽팔리기. 반가워요 박 선생님. 파트장 남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조정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참 좋은 두 간호사. 은지 수술 준비해 주십시오. 저 교수님, 이건 그냥 순수한 제 사견인데 은지 말입니다. 어 눈빛.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사견은 사견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얄짤없는 도안. 수술 경과는 좋습니다. 간경화 진행도 미미하고 현재 녹색 변이 나오니 황달도 수일 내에 떨어질 겁니다. 너 기록 안 하냐? 교수 말은 받아적는 게 기본 중의 기본.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여기. 그럼 회진 중에 처방 기록 다 말해봐. 지금부터 쇼타임. 1101호 민우영, IV 안티피오로 체인지 2세대 세파투약. 1103호 서하은, 어퍼 GI 촬영, 오늘 푸시 NST 협진. 박슈, 처방은 네 두뇌 양상 교재 아니다. 환자를 위해서 꼭 기록을. 됐어, 나도. 그렇게 다음 환자를 보러 간 사이 잠시 무언가의 눈에 팔린 시온. 성우가 그린 겁니까? 곤충학자가 되고 싶대요. 나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비. 나도 나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너무 힘없이 떨어지는 팔. 심지어 로잖아. 토까지 하는 환자의 상태 심상치 않습니다. 저 1108호 유성호 환자 무슨 질환입니까? 아 성호, 그 사흘 전에 당관 낭종으로 수술했는데 얘. 소변은 잘 봤습니까? 아니 어제부터 잘 못 봤어요. 초감각적인 손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뇌를 200% 활용하는 시온. 이건 비상상황. 성호 재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봐. 혹시 과장이 환자입니까? 예, 사흘 전 당관강정 수술한 자입니다. 환자보다 정치에 더 관심 많은 고과장. 시온 밖으로 나와. 성호는 수술한 지 4일이나 됐는데 열도 계속 나고 배도 많이 아파하고 담즙을 토하고 있습니다. 담즙은 수술 후에도 일레우스 때문에 토할 수 있어. 아닙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면 분명 힘을 냈을 겁니다. 아이들은 강합니다. 의사가 잘 고치면 아이들은 금방 일어납니다. 고과장의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단 레지던트 1년 차의 지적. 지금 빨리 과장님 콜해. 오늘 세미나 가셨다 아닙니까? 그럼 조 간호사가 직접 연락드리지. 그리고 너 지금부터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마. 이 병원에서 한참 이인 과장이 흠을 잡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너 신고식 한번 임팩트 있게 한다. 결국 시온의 경고를 무시하는 도안. 과장님 환자 간담체 얘기해 놓을까요? 지금 수술할 환자라 신경 쓰여.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김재중 교수님한테 말씀드려. 다들 집중 안 하지. 수술을 앞둔 상황. 박시온. 그런데? 박시온 어디 갔어? 빠져나간 시온. 과장님 환자한테 다시 간 것 같은데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지한테 집중. 알았어? 예.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시온. 하지만 과장님 두 시간 안에 오신답니다. 안 됩니다. 두 시간이면 너무 늦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대로는 환자의 꿈을 지킬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직 오늘 안 떨어졌어요. 조 선생 뭐해 안 맞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파트장님. 죄송합니다. 결국 폭주해버린 두 사람. 야 나
박시훈 선생이 과장님 환자를 무단으로 수술방에 넣었답니다. 바로 옆방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환자 데리고 복귀해요. 이제 우약하네. 맥박이 막 떨어진다 이거. 와, 그만 미치겠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안 그럼 소화가 죽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긴장감에 자폐 증상이 올라온 시온. 이러시면 안 돼요, 박 선생님. 긴장하지 마. 교수님. 살리고 싶은 마음은 중요하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이기도 했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셉틱 쇼크입니다. 복부 촉진 시 복막염에 의심되고. 입 다물어! 결국 난장판이 된 수술실. 조관하 선생님, 예.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두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두 환자를 수술한다. 차 선생과 을기는 계속 은지 옆에 있고, 한 선생, 홍길남, 김선주는 옷이랑 장갑 갈아끼고 성호 쪽 만든다. 홍길남 최대한 빨리 수술상 차리고, 김선주 마취가 가서 오프징인 선생 섭외. 그리고 한 선생은 빨리 와서 중심정맥관 삽입하고 개복 준비하고. 자, 그럼 시작. 예. 네.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각자 임무를 배정하는 도안. 나가 박시. 하지만 시온에겐 수술방에서 나가라고. 아닙니다. 옆에서 나가. 예. 네. 아, 김도환 교수. 아,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수술을. 시온이 판단한 대로 앞선 수술에서 문제가 생긴 상황. 창자가 창자 각막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장이 그 안으로 끼어들어갔어. 가을 컬러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따뜻한 식염수 계속 공급하고 소장이 살아나는지 관찰하고 있어. 예. 보면서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순조롭게 수술이 끝나가는 것 같은 그때. 성호 췌장 주변에 피가 고입니다. 원인이 불분명한데. 오다. 다시 한번 힌트를 주는 시온. 오다. 이 환자 투약 오다가 뭐였어? 섬세대 세파 그리고 헤타바이젠입니다. 위험한 약.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헤타바이젠, 미국 세인트 메딕사가 제조. 소아들에게 투약할 경우 담즙 정체, 급성 추제감 및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현재 미국에서 소아용으로 판매 금지 처분 중. 베테랑도 당황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시온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출혈을 막기 시작하는 도안. 그때 은지는 가능한 부분의 방류 모두 끝냈습니다. 수술 하나는 마무리됐고. 난 은지한테 가볼 테니까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을 거야. 출혈까지 막은 도안. 두 수술 다 성공적으로 끝났어. 역시 명성대로세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뒤늦게 고과장 등장.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 쏟아지는 병원장의 눈빛. 살펴 나가시죠. 아이, 김 교수,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갑자기 너 지금 내가 장난한 걸구나. 맞았지만 웃는 시원. 빨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무슨 말을 들어. 환자가 무사하니까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아? 오늘은 운이 좋아서 두 아이 다 무사했지만 운이 나빴다면 둘 다 잘못될 수도 있었어. 너 하나 때문에. 여전히 웃는 시원. 환자한테 무관심한 의사보다 더 최악인 게 똥 오줌 못 가리는 의사야. 너처럼 개념 없이 굴다간 이거 혹시 환자도 죽고 의사도 죽어. 살리겠다는 의지만으로 모두를 살릴 순 없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교수? 적반하장인 고과장. 보면 모르겠습니까? 야, 이건 뭐 이제 완전 위아래도 없구만. 어? 어디 감히 과장 앞에서. 이런 고과장의 양심이란 골프공 크기 정도. 골프 세미나 다니신다. 한편 내 말 잘 들어.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집도야. 급하다고 무작정 다른 의사가 수술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현실. 환자에 대한 변수를 모르기 때문이고 잘못하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수님은 집도인 과장님을 기다리라 그런 거야. 하지만 아는 척이라도 좀 해라. 윤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시온의 표정. 그때 이름과 전혀 딴판인 정미 간호사가 주먹을 내미는데 이겼다. 사실 아니 그 주먹을 내보시라 카이. 정미가 주먹을 내민 이유는 환자를 살린 이 순간을 시온과 교감하고 싶었던 간호사 정미. 아니야. 그놈이 김 교수가 많이 화를 만 짓을 했지. 박시영 선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좀 있어. 도안이 오해하고 있던 사실 하나.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김 교수한테 맞으면서도 시온이가 웃었던 이유는 아직 자폐증 성향이 조금 남아있어서야. 시온의 마음과 달랐던 표현. 내적 공포심이 외적으로 전혀 반대로 표출이 되지. 시온이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더 많이 맞곤 했어. 맞으면서도 계속 웃어서. 그 사이 나비를 참 좋아하는 성호를 돌보는 시온. 고마워, 성호야. 어제 이사장님께서 많이 언짢아하셨죠? 이사장의 딸 채경. 구조조정에 관해선 예민하신 거 부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이 더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을 텐데 미안합니다. 부원장님 능력이야 저희 병원에는 과분하죠. 과찬 고맙습니다. 병원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 채경.
박시원, 너 오늘부터 6시에 퇴근해. 사실상 일에서 손떼라는 말.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레지던트가 퇴근이 어딨다고. 계속 병원에 있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환자들도 돌보고. 신경 끄고 빨리 퇴근 준비해. 이대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세 번 말하게 하지 마. 교수님, 아침에 박시원 혼내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문제야. 의예의 말. 능력이 문제다? 박시훈의 의학적 지식, 진단 능력 놀라울 정도로 탁월해. 너희들보다 서너 스텝 앞서 있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박시훈은 오직 환자를 고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어.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야. 훈련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반응일 뿐이지. 사실상 시훈을 의료기계 취급하는 도안. 이틀간 내가 본 박시훈은 로봇이었어. 무조건 환자를 고쳐야 함. 이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 비약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박시훈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있겠지. 내가 말하는 건 의사로서의 정신을 말하는 거야. 박시훈은 의사정신이 없어. 서번트 신드롬, 천재성. 아니, 이건 뇌의 역기능이고 부작용이야. 자폐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고. 재능이 아닌 오류로 보는 도안. 로봇처럼 보인 건 성격상 자기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멘탈이 문제야. 너도 봤잖아.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발작적인 자폐 패턴을 보였어. 긴장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이라면 사고는 시간 문제.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100% 치료가 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박시온이 아니라 환자들이야. 쓸데없는 문제로 네 업무에 태만하다면 너도 아웃이. 명심해. 한편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장의 상당 부분이 괴사한 걸로 보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간담 최과장 재준의 포기. 해보긴 해봐야죠.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0%! 선생님, 안 돼요. 아직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요.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 김동완! 내가 말했지 건방 떠지 말라고.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놓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경고했는데 감히 내 환자를 마음대로 빼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과장님 환자를 빼갔다는 겁니까? 소아외과 남자 레지던트. 환자 부모가 말해주더라. 범인은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다름 아닌 1년차 레지던트 시온. 시리에 빠진 부모에게 다가간 시온. 저 아기 살릴 수 있습니다. 간담 최외과가 아니라 소아외과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과로 옮겨버린 부모.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환 교수님께서 수술해 주실 거라고. 박시원 너 아주 교육들 한번 잘 시켰어. 일개 레지던트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다. 제가 그랬습니다. 김도환 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김도환, 내가 니네 과장처럼 만만해 보여? 소아외과는 애들 데리고 장사해? 환자를 빼갔다는 말. 의사란 인간들이 고객행위라고 말이야. 화내시는 건 이해하지만 모욕적인 말씀 듣기 거북합니다. 조용히 차일서. 듣기 싫으면 처신을 똑바로 하든가. 탁과에 환자를 마음대로 건드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 지난번 성우는 증상이 눈에 띄게 보여서 그랬다고 치자. 이 미숙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살릴 수 있다고 말한 거야? 시온만의 특별한 비법은? 빨리 말 안 해? 간담 최외과에서는 수술을 안 하니까 소아외과에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고작 그게 이유야? 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저기 엎친 데 덮친 격. 김도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미숙아 부모까지 와버린 상황. 결국 수술을 못 해주신다니요. 밖에 계신 선생님께서 살릴 수 있다고. 아직 수련 중인 의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워낙 슬퍼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동아줄마저 떨어진 부부. 어떻게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리세요. 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난장판은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 바보 되는 건 말 안 하겠는데 왜 교수님까지 까이게 만드냐고. 맞아요. 저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건 이러다가 우리 거 다 말아먹겠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부부. 이제 어떡하지? 다른 데로 옮겨볼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이잖아. 더는 갈 곳이 없는 부부. 또 어디로 옮기겠어?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긴 우리 아긴데. 태어나자마자 젖 한 번 못 물리고 하나 보지도 못하고 한 번만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지금 이 순간 이 부부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없이 무기력한 시온. 그딴 일을 저지르고 나한테 보고 한마디 없어? 이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선배 전체! 나 병원 자체를 무시한 거야! 그럼 기본 윤리를 무시하는 건 괜찮습니까? 어? 무시하지 않았다면 헤타바이젠 같은 쓰레기 약품을 쓰진 않았겠죠. 지난번 수술에서 아이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약.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헤타바이젠! 약품 커넥션으로 그걸 무리하게 처방한 게 바로 고과장이었죠.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가 날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적어도 병원 안에서는 그런 척이라도 할 수 없냐?
애따? 이런 걸? 한수 위.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고과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오늘부터 김 교수나 박 시원이 무슨 문제 일으키면 바로 보고해. 반격을 준비하는 고과장. 밑바닥에서 기던 놈 누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나? 잘 생각해봐. 악마의 거래. 아, 엄마 봐봐. 수컷이 진짜 미치겠다. 미쳤어. 와예, 또 말 안 듣습니까? 밥을 안 먹겠다고 난리예요. 서준이도 참 어지간해요. 선생님들께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난감해하는 의사들. 하지만 시호는 이거 혹시 프라모델 FS 버전 아니니?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멋지다. 아, 진짜 좋겠다. 우와, 시리즈 다 아는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이게 바로 교감. 이거 하지만 문제는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네? 진심이었던 것. 안 돼요. 딱 하루만. 그냥 보기만 하고 내일 가져다 줄게. 안 돼요. 안 되지 마요. 그 녀석이 김도환 허락 없이 사고친 거 맞지? 그냥 내버려 두지. 잘못되면 그냥 확 묶어서 보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찬스는 계속 생기는데 뭐 하나 매조지를 못하고 있구만. 병원장의 오른팔 도환을 날려버리고 싶은 상황. 그 미숙아 환자 소생하기 힘든 거 확실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서 수술 받아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자멸하게 만들어야죠. 자멸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정적인 에러고요. 새로운 전략을 짜는 사이. 저기요, 우리의 담당 주치의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치의가 누구신데요? 저희들 다 박시훈 선생님이에요. 소문 듣고 달려온 엄마들. 박시훈 쌤도 엄청 능력 있는 의사십니다. 레지던트 1년 차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바꿔주세요. 완전 정상인도 아니라면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숙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시온.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내 말 안 들리니? 왜 너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생각을 가지라고. 저 로봇 아닙니다. 넌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지 않아. 그저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야. 아닙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살린다란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처럼 보였지만 살고 싶어 합니다. 아기 손 보셨습니까? 반사신경이 아닌 살고 싶다는 아가의 표현. 그건 살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아기는 말은 못하지만 엄마 보고 싶어 합니다. 시온의 말대로 아가의 손을 바라보는 윤서. 어쩌면 아가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뭔데? 괴사성 장염 미숙아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자신 없으셔서 되돌려준 거라고 막 떠들더라고요, 애들이. 심지어 김재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도안을 제대로 자극해버리는데 괴사성 장염 미숙아 차트 줘보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곤란하지 않게 해줄게. 이 미숙아 내가 맡을 테니까. 예? 손바닥만한 차근하게 살리려고 노력 한 번 하지 않은 니들이. 그러고도 서전이야? 다 때려쳐 이 자식들아. 참교육. 니들은 기본이 안 된 서전이야. 갑자기 코라서 뭔가 했네. 왜 마음 바꾸셨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해. 너만 아기 살리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명심해. 그렇게 미숙아 살리기 작전에 돌입한 소아과. 초음파상 소장의 상당 부분에서 괴사성 장염 소견이 있다. 그런데 미숙아의 경우에 초음파로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음파로 모든 걸 알 수 없어. 어떤 검사로도 환자를 100% 알 수 없다. 아직 버텨주고 있으니 수술은 해볼 만하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이 미숙아의 수술 성공률은 60%? 20% 미만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수술. 그야말로 수술 중에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 간 아래 뭔가 고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를 또 발견하시오. 여기 담낭 주변으로 소량이지만 뭔가 고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 그게 보여? 아티팩트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아닙니다. 아예 해부학적 구조를 감안했을 때 맞습니다. 야, 네가 무슨 3D 스캐너냐? 그거 보고 구조 파악하게? 다들 그만해. 얘들 뭐야? 중간 보스 등장.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술하자는 겁니다. 이 자식이. 과장님이 환자에게 한 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죠. 대안 없는 방치가 치료법이란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병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 그럼 제대로 책임질 준비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뭘 책임져야 합니까? 그들의 설계대로 함정에 빠진 도안과 시온. 역시 우리 부원장 사람 심리까지 쫙 읽고 말이야. 아, 김 교수가 그렇게 쉽게 떡밥을 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자존심 센 놈들은 그게 약점이라니까요. 건들면 발끈하는 거. 에러를 유도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저는 상벌위원회에서 박시원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원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사단이 난 걸요. 그 다음은 원장의 책임을 묻고. 좋아! 일단 책임 소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부모를 설득해 소아외과로 가게 한 것이 누굽니까? 김도원 교수 오도입니까? 박시원 선생 단독 행동입니까? 접니다. 제가 허락 없이 오도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자신이 모든 걸 안고 가려는 도안.
박시원 선생으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듣고 제가 얻어내렸습니다. 내가 알기론 분명 박시원 선생의 개인 결정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레지던트 1년차들은 이런 결정 내리지도 못하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온을 타깃으로 원장을 위협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는데. 그럼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 뭡니까? 간담 최외과의 진료 태만 때문입니다. 폭탄은 시온에게서 간담 최외과장 제주대기로 넘겨지는데 환자를 방치해뒀습니다. 방치라뇨? 무조건 개복한다고 능상 아닙니다. 그럼 방치가 아니라 치료였습니까? 할 말 없는 제주은. 치료나 미명하에 무조건 수술 강행하는 거, 그건 서전의 자만이고 이기심입니다. 수술 성공률 20%입니다.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레지던트가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제가 수술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과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수술해도 죽을 게 뻔하니까. 그게 진짜 이유. 시간 낭비, 자원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뭐야? 김도환 교수, 선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주세요. 김재등 교수는 감정적인 어조는 좀 자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장의 권위만 더 높여주게 된 셈. 어쨌든 김도환 교수는 해당 과의 허락 없이 환자 부모의 선택권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환자를 트랜스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환자를 해당 과로 돌려보내고 1개월 감봉. 둘째, 환자를 수술을 하되 인사 고과의 불이익, 3개월간의 정직과 감봉, 연구비 삭감입니다. 그야말로 수술까지 하면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두 번째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 도안의 선택은? 하겠습니다. 뭐야? 위원이 죽은 거 몰라? 교수님, 미수가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심박수도 100회 이하로 떨어졌고 오토니드도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빨리 수술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마취과 수술방 알아보겠습니다. 안 돼. 여기서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아니 왜? 미숙아민 신생아는 체표 면적이 넓고 체온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저체온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수술장까지 옮기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삽관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기를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숙아는 아주 작은 충격으로도 위험해. 시작하셔도 됩니다. 메스. 초고난이도 수술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괴사가 생긴 부분을 절제하고 상부의 장으로 소장루를 만들도록 한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술. 몇 시간 뒤 괴사 부분 절제 끝났고 다행히 소장기로 확보됐다. 예상보다 길게 확보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술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아외과학에서 보고된 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완벽한 수술. 그때 복부 닫고 봉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간 아래에 뭔가 고인 게 보였습니다.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빨리 수술 끝내야 돼. 아기가 이미 많이 무리한 상태야. 잠깐. 시온이 지적한 곳을 살피는 도안. 이건 CBD 퍼포레이션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 새어나온 담즙이 담종을 형성하고 있어. 빨리 담종을 제거하고 담도 공장 문 압수를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큽니다. 담도 공장 문 압수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 시원 말이 맞아. 문제는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국내 최고의 소아과 서전 도안의 답은 없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아기가 위험합니다. 아기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게, 극성 미수가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도 없는데 생각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담종을 제거하고 닫는다 해도 전공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선 수술. 세트레이션이 80까지 떨어졌습니다. 빨리 기도사건 튜브 확인해주세요. 튜브가 너무 가늘어서 잡고 있어도 계속 꺾입니다.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딱 한 사람, 시온뿐. 백! 배액관! 배액술! 생각하지 못한 방법. 배액을 하면 담종만 뽑아낼 뿐이지 해결책이 되지 않아. 하지만 1차 봉합 후 담도 옆으로 배액관 위치시키고 수술 마친다. 빨리 가서 배액관 가져와. 제일 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배액실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액관으로 담즙을 배액시켜 복막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그리고 추후에 자연 봉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어지는 수술. 드디어 알게 된 환자의 상태. 그 주위로 소량의 담즙 유출이 있었던 거고 박시원의 판단이 옳았어. 이건 뭐 하나. 쉬운 수술이 없네요. 잘 끝난 겁니까, 원장님? 예. 출장 수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다. 훌륭한 수술 보게 해줘서.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던 아기는 이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한 시온. 수고했어, 김 교수. 수고는요? 그래도 마무리 지을 건 지어야지. 박시원이 데리고 회의실로 와.
이번 기회로 도안을 보내버리라는 고과장. 하지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벌 수위를 낮추다뇨. 이번 미숙아 수술이 외부에 알려지면 진료 예약이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김도안 교수가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건 이거 엄청난 손실이죠. 그건 그거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그건 그거라뇨. 병원 이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겠지만 병원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게 부원장이에요. 박시훈 선생 문제도 가볍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완벽하게 되치기 당한 고과장. 그런데 수술은 1차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내규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병원장. 김도환 교수에게 일주일의 정직과 1개월의 감봉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도환 교수? 없습니다. 일주일 정지 그리고 1개월 감봉이랍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짜치네. 의료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수술 성공시켰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야, 그럼 박시호는? 처벌은 없고 경위서 제출. 교수님이 다 책임지시라 하셨나 봐. 이 일로 동료들에게 더 크게 신뢰를 잃게 된 시온.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낯짝 들이밀 상황이야? 레지던트 때 누구나 의도치 않게 사고칠 수 있어. 나도 그랬었고. 그치만 사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야. 너 정말 죄책감 같은 거 없어? 이제 아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나는 아기 말고 너와 우리 팀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네가 무슨 사고를 치던 더는 커버 못해줘. 생명을 지키려면 팀이 있어야죠. 팀업도 모르는 스텝 보호할 필요 못 느끼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이사장 자리를 노리는 전무이사. 부원장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넌 왜 보고만 있었어? 뭐라도 했어야지. 죄송해요 매형, 상황이 좀 애매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지 몰라? 원장 이사장을 내쳐야 내가 이사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너도 탄탄 내릴 거고. 급 태도를 바꾼 부원장 모르게 이번에 네가 직접 작전 짜봐. 아,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 퍼맥이 주는 밥만 먹을래? 머리는 인테리어로 달고 다녀! 한편 아주 그냥 인간 스캐너가 따로 없네. 읽기만 하면 줄줄 외워지냐? 예, 다 외워집니다. 아유 좋겠다. 읽는 족족 외워져서. 어? 어? 야 됐어. 아이 나봐 안 때려. 때려놓고 모른 척하기. 야 근데 네가 아무리 수술방에서 교수들처럼 나불대도 우린 네가 하나도 안 부러운데 어떡하냐? 넌 의사하지 말고 TV 예능 프로에 나가라? 뭐 암기왕 박시준 그런 거 있잖아. 그만해. 어? 아 알았다고. 아니, 알았으니까 그만해. 야 선배가 말한 거 잘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중요한 건 타격감 제로. 한편 평소처럼 수술을 마친 도안과 윤서. 도안이 좀 피로해 보이는데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수술은 누가 합니까? 계속 나만 부려먹을 거야? 도안의 파격적인 제안. 너도 이제 10도에 봐야지. 네? 기다렸던 그 말. 저 벌써 해도 되겠습니까? 난 별로 1년차 때였어. 너 2년차 아니야? 그럼 교수님께서 콕 집어서 오도 주십시오. 선생님 저희랑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그 사이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몰래 과자 먹는 아이들을 적발한 시온. 우리 엄마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과자 먹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과 스태프들 숫자가 한정적이라 주치의 교체가 힘들어서요. 저 사정은 알겠는데 좀 불안해요. 혹시 주사나 약 같은 거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난 사고. 무슨 일이야, 박 선생님? 정신아! 박 선생님이 그랬어! 저기 쌓여있는 거 무너뜨렸어! 아이들을 다치게 만든 시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고! 제가 뭘 했어요? 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시온 때문에 난리가 난 병원. 일단 책 다 외워봐요. 무슨 소용 있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가 의사이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엄마들과 환자의 신뢰를 잃은 상황. 그래도 저는 의사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온. 아이고 정말 큰일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폭행... 내용 들어보니까 폭행이 아니라 단순 사고 같던데요. 물고 늘어지기. 예? 실패. 원장님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서 일 보십시오. 아니 이건 단순한 보고의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고과장님께서는 병원 업무나 신경 쓰십시오. 하지만 소아외과 과장으로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고과장.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 사람 병동에서 빼주세요. 저도 그래드리고 싶은데 병원에는 그 지휘 체계라는 게 있어서요. 레지던트 빼는 건 과장님 권한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박 선생은 병원의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특채된 거라 좀 다릅니다. 제대로 요런 머리하는 그럼 과장.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미끼를 물었다. 일단은 원장님이죠. 티까지? 아, 그 항의 사안이나 단체 서명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하시는 김에 그 병원 재단에까지 알리면 더 확실하겠죠? 서명 운동하고 그거 그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엄마들의 여론을 통해 시온과 원장을 압박하려는 술수.
그럼 한편 박쌤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 그냥 붙였다고 어르르. 밝혀진 진실. 근데 너희 왜 박쌤이 일부러 너희들한테 겁준 것처럼 얘기했어? 사실 그 사고는 정말 무서워서 그랬어. 일단 박시원이 맡은 주치부터 쳐다 빼. 그러면 나머지 애들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보호자들 의견이야. 심지어 대놓고 시원을 무시하는데 그 자식 계속 그대로 놔뒀다가 애 하나 죽이겠어 아주. 비약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정식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도안. 일주일 동안 고생들해. 응급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난 너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 다른 의사들과 달리 나 없는 동안 먹고 자고 숨쉬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사실상 로봇이 되라는 명령. 너 사람이 아프고 괴로운 거 싫지? 예, 싫습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네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이 동료들을 얼마나 아프고 괴롭게 하는지. 좀 괜찮으세요? 덕분에요. 우리 애긴 좀 어떤가요? 호흡은 좀 약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미수가 부모를 찾아온 윤서는 거기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렸다. 그 선생님이요. 박시원 선생님. 며칠 전부터 뭔가를 그리던 시원이 생각난 윤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움직일 동 손수. 손을 잘 움직이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할 겁니다. 힘든 여정을 이겨낸 강한 아가에게 이름 선물을 준 시온. 그래서 우리 아기 이름 동수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가 살려주신 분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장수할 것 같아요. 이름 따라 강한 손을 가진 아가. 그래 잘했어. 너무 꽉 잡지 마. 한편 다른 병원에선 죄송하지만 저희 소아응급 전문의 선생님께서 안 계셔서요. 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른 선생님도 많잖아요. 인턴들밖에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 안내해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장중첩증입니다. 상태를 보니까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소아외과 전문의가 안 계셔서요. 아니 다른 외과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다들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또 소아수술 경험이 많지 않아 어렵습니다. 소아외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죠. 그렇게 성원대학까지 오게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덤탱이 쓰고 병원 송사 걸린다고. 그게 무서워서 응급환자 수술을 거부합니까? 우리 거와 병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맑게 못 알아먹어? 수술 하겠습니다. 왜 하나같이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의사답지 않은 말이라서 안 듣는 겁니다. 뭐야? 책임 같은 거 전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차선생! 차선생! 수술방 잡혔습니다. 근데 집도는 누가? 과장은 할 생각 없어.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결국 도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윤서. 어레스트입니다. 샷! 소식을 듣고 막 도착한 도안. 교수님. 어떻게든 살리려는 윤서. 하지만 생존 0%에 다다른 순간 과연 이들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소아외과의 현실을 천재의사 시온을 통해 돌아보는 굿닥터는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